안녕하세요. 중검TV입니다. 이번에 수리해 걸려 썩은 요 녀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고 있죠. 점검 한번 해보고 수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일단 뺐고요. 메모리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틀리게 이제 전원은 들어왔는데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죠. 화면이 안 들어오고 키보드에 불도 안 들어오고요. 반대쪽 메모리 한번 빼보고 마저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 불이 들어왔네요. 키보드에 불이 들어왔고, 화면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뭐, 점검해 봐서 알겠지만 팬이 돌다 서다 돌다 서다 했었는데 메모리를 안쪽에 있던 거를 빼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안으로 밀었어요. 그래도 화면이 잘 들어오네요. 이렇다고 보시면 메모리 이제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 고장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차 저기 줄기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메모리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메모리 검사 해봐야 되는데, 뭐,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척을 해갖고 왔고요. 키보드 불이 들어왔네요. 화면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팬이 돌다 서다 돌다 서다 하는 거 해결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 사용 도중에 동일 증상이 딱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무조건 교체하셔야 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